오늘 왕대석자도와 그 만천하 복숭아의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대갱육팜에 주문한 물건이 도착을 했네요. 사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. 포장은 상당히 꼼꼼하게 포장되었고 도착을 했습니다. 꽃가루는 이런 그 아이스팩에 이어서 또 그 슬맨이라는 그 은박지 포장에 잘 포장이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. 꽃분이 꽃가루는 이제 도착한 것을 냉동실에다가 넣어서 보관했다가 사용 하루 전에 습을 먹여서 그렇게 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것이 그 혼합기 그리고 여기 석성자. 석성자는 꽃가루보다는 가볍고 꽃가루 분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. 이것이 이제 그 꽃가루 이제 분사기입니다. 내용물은 이렇게 본체와 꽃가루를 담는 그릇 등등 부속품이 같이 왔습니다. 이것이 이제 그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왔네요. 그리고 습을 먹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꽃가루 습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냉동 보관한 꽃가루를 개봉해 가지고 사용하기 2-3일 전에 거실이나 책상 위에 방치했다가 48시간 이상 경과된 후에 처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바닥에 전수건을 깔고 접시에 꽃가루를 얇게 펴서 이때 꽃가루에 물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뚜껑은 3분의 2 정도만 덮어준다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렇게 하고 제가 구입한 것은 이걸 허리케인이라는 제품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. 아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이걸 또 농작업기가 많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뒀다가 필요하면은 사용 방법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